브런치를 즐기러 온 듯한 손님들, 고급진 비주얼의 이 음식은 브런치 메뉴의 대표 주자, 일명 에그 베네딕트 같은데요. 일종의 샌드위치 비슷한 음식인데 메뉴에 올라가는 술안과 노란 달걀 소스가 필수죠.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갈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보시면 몰라요? 갈비 써 있잖아요. 갈비 써 있다고요? 그럼요. 갈비. 어디? 아니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뭔가 익숙한 모양의 저건 명명 백백한 뼈가 있는데요. 갈비? 오, LA 갈비다. 모양을 보니 그냥 갈비도 아니고 LA 갈비 같은데요. 역시 갈비는 손에 들고 뛰어야 제맛. 우아한 브런치 타임에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한 가지만 있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뼈로 뜯고 발라먹는 맛도 있고 그냥 갈비 칼로 쓸어서 먹는 맛도 있어서 두 배. 두 배를 좋아해. K-브런치다. 갈비를 꼭 갈비집에서만 먹어야 하나요? 맛만 있으면 됐죠. LA갈비와 돼지갈비가 브런치로 다시 태어나다. 오늘의 먹긴 리스트, 통갈비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정말이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유일무이한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완전 처음 봐요. 주로 베이컨이나 햄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에그 베네딕트와는 비교 불가. 한국인이라면 갈비 맛을 모를 수가 없지만 에그 베네딕트의 아이콘인 술안과의 조합은 낯선데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이 느낌. 두툼한 갈비를 촉촉한 달걀 노른자에 푹 적셔 빵과 함께 먹는 통갈비 에그 베네딕트. 화려한 비주얼에 한 번, 갈비가 들어있어 두 번 놀란다는 먹킷 브런치. 맛도 좋아야 할 텐데요. 여긴 갈비집이 아닌데 갈비맛 괜찮을까요? 아니 아까워 살 붙은 게 다 먹어야 돼. 손을 써야죠. 이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갈비집이 아닌데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직접 재우시는 건지 구우시는 건지 되게 갈비집에서 먹는 되게 고급스러운 갈비 맛이 나거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여긴 카페인데 어떻게 갈비집 갈비 맛이 난다는 거죠? 일단 겉으로 봐선 먹음직한 빛깔에 윤기도 좔좔 흐르는 게 비주얼이 합격이긴 한데요.